네,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쇼인 지스타 2016이 부산에서 또다시 신기록을 갱신하며 막을 올렸습니다. 출시를 앞둔 굵직굵직한 대형 게임들이 첫선을 보이는가 하면 가상현실 게임도 대거 등장하면서 행사장 열기가 뜨거웠습니다. 박명선 기자입니다. 화려한 무대 위 현란한 화면들이 해설자의 목소리와 함께 펼쳐집니다. 무대에는 게임 속 주인공들이 등장했고 환호성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. 게임을 즐기는 관람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16이 개막했습니다. 2,700여 개 부스가 참여한 이번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. 올해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해 즐기는 게임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.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무서워서 좀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. 35개국 600여 곳의 게임사들은 역대 최다 최초 출품작을 쏟아냈습니다. 또 올해 처음으로 40여 개 부스의 특별관도 선보였습니다. PC 온라인 게임 위주의 전시회에서 모바일과 VR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, 스포츠나 많은 체험을 아우르는 축제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 지스타를 찾는 관련 업체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. 글로벌 회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. 지스타 명성 자체가 이제 해마다 점점 더 높아지다 보니까 해외 업체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게임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지스타 2016은 오는 20일까지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그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